이슈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오늘 수요일 두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엔비디아 시총 1위, 결국은 반도체. 최근에 미국 장에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에 대해서 상향 조정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6,300포인트까지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또 간밤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3조 달러 돌파 이후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 역시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미국 장을 따라가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그 쏠림,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의 심리는 여전히 좀 좋지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의 시총 대비한 반도체의 비중이 30%에 어제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딱세번 있는데, 2020년대 지금 세 번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고점일까요? 지금 매수도 가능할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제가 답변 먼저 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선별적일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방금 앵커님이 잘 설명 주셨지만, 코스피 30% 가까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종목 숫자도 엄청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엔비디아 모멘텀 또 받고 있는 애들이 있고, 솔직히 아예 못 받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반발 매수세로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고, 그럼 이런 측면에서 좀 선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엔비디아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셨지만, 사실, 엔비디아 차트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만 보시면은 정말 예술의 경지입니다.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는, 이거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측면 먼저 말씀드릴 거냐면, 제 의견 말고, 일단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로젠블라트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를 2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엄청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을 한 50배 정도, 예측치로 두면은 이제 160달러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차라리 전좀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엔비디아가 시총 1등에 올라갈 만큼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실제로 1등이고요. 글로벌에서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지난 1분기 실적 보면 영업이익률 70% 가까이 찍힙니다. 여기에는 당연하겠지만 글로벌적인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고,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86% 정도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난다라는 관점을 유지한다라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우리가 그럼 지금도 무조건 매수인가라고 보면은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위치에 이제 도달했지 않나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엔비디아가 좋을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오히려 후발주 중에서 좀볼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우리 국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모멘텀 직접적으로 받고 있던 게 한미반도체,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될 텐데, 그럼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들어갈 건가? 지금 얘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발주 볼 건가?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서 후발주 중에 좋은 애들이 있는 지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 데이터 센터가 당장에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까를 봐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있는 것만 해도요, 국가 단위로 보자라면 일본의 이제 아마존 AWS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20조 원 투자할 거고요. 올해 예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조 원대 데이터 센터 투자 들어갈 거고, 오라클 11조 원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근데 국가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예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엔비디아 고객입니다. 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써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1, 2년 안에도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데이터 센터발 AI 모멘텀은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종목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다음 주제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AI 모멘텀 데이터 센터로 옮겨갔는데, 젠슨 황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을 좀더 높여가는 그런 또 키워드를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재 한명 잡으려고 회사 하나 통째로 산다,
뭐 이런 오늘 소식도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아, 반도체 고점인지 혹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과 실적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하게 랠리가 나왔던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때 당시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잘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던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가 가장 강했던 시기가 11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은 언제나 1등과 2등은 SK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6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물론 5월에는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살짝 주춤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6월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 전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현물 같은 경우에 약 3.6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1.8조 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이닉스 같은 경우 1조 4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나머지가 현대차라든지 기아같은 완성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반도체를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외치고 있고 전 세계 모두가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S&P 지수도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고 뉴욕 증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관련했을 때 여전히 엔비디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인사 발언들이 일부 있어서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는 언제나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기술주들 쪽에서의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 기대감은 우리가 조금 더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글로벌 IB 기업들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 SK이닉스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해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을 필두로 한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더 룸이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 포인트를 지난해 11월 그리고 6월까지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뭐 글로벌 IB들이 미국 쪽에 목표 주가 빅테크에 대한 상향 조정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에 따른 낙수 효과로 사실 반도체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 반도체 주들이 실적 전망을 또 높여가는 데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인데요. 이렇게 좀 쏠림 현상, 차별화 현상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두 분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 쏠림까지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게 주도하는 반도체 쪽에 대한 러브콜입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사상 최고가 경신 나오고 있고 또 아까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반도체 가운데 일부는 낙폭과대 그 가운데 뭐 테마를 좀 탔던 유로모픽 이런 쪽이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전력 반도체 이런 쪽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네. 낙폭과대 반도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거를 단적으로 OX로 가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워낙 겹쳐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이렇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점 경신하는 거 계속 더 따라잡고 매수하는 것도 전략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은 하죠. 근데 지금 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게 샀을 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밸류체인 묶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도 있겠고 뭐 PSK홀딩스 같이 지금 이미 고점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던 수급 쏠림이 발생한 애들이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뷰로 보면은 들고 계신 분들이 수익 극대화하는 지점이에요.
보유주의 영역이라고 보통 말하는 게 이 종목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꺾이면 팔아야죠. 지금 엔비디아 이렇게 또 올라가면요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플을 가지고 기준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멀티플 두 배, 세 배 더 받고 있잖아요. 이걸로 계산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세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그 상태까지 지속하면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쪽은 사실 들어가도 돼요. 근데 물론 이거는 로스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라내는 거 자신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쪽은 이제 신규 진입은 관심에서 좀 멀게 두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럼 엔비디아발 수혜주들 중에서 후발주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연계되는 게 이런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아졌을 경우에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들 딱 두 개만 꼽으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나와요. 열 관리. AI 반도체가 기술력이 올라갈수록 열 발열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지점들 그리고 발열의 온도도 올라가는 지점들 그럼 이거 온도 잡아야 되는데 뭘로 잡을 거냐 얘기 나오는 게 액침냉각이잖아요. 그럼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지금 추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오늘 다시 출발한 네. LG전자도 이쪽 같은 계열이고요. 예. 그러면 이쪽을 봐야 되는 게 당연히 후발주에서는 맞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로 보게 되면은 전력이 부족한 겁니다. 결국에 다시 또 돌아와서 전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좋아요, 알아요. 근데 쓰려면은 전력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국가 단위로 보면은 막 7%까지 계산합니다. 국가의 전력 사용량의 7%를 그 국가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써야 되는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송배전 관련주들, 쉬고 있던 애들 있잖아요. 전선주들, 이런 거 당연히 관심주에 넣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정 나오면 잡아야지 하는 애들이 여기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발전 단계인데, 오늘 엔비디아 발로 같이 이 후발주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원전주들. 원전주도 지금 좋은 모멘텀 많은데 사실 여기에 좋은 모멘텀들에 대한 수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전력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들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아직도 볼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 쪽이 좀 약해요. 사실 모멘텀은 좋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신재생 쪽으로 본다라면 태양광 대장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CS윈드처럼 풍력 대장 같은 종목들 아직 많이 출발 안 했잖아요. 그럼 모으는 전략은 이쪽에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유리기판도 사실 제가 반도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조용히 강해요. SKC를 필두로 해서 유리기판 쪽도 조용히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는 단순히 이제 반도체다 어떻게 볼까요? 로 보면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조금 이제 분해해서 분야별로 다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로 보는 게 좀 맞고 그리고 본인이 보시는 뷰가 단기 수익 관점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인지 또는 중장기로 보는 거에 따라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종목이 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종목은 제가 요 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 주도하는 반도체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트레이딩 관심 있으시면은 뭐 자신 있으시면은 또 맞아요. 하락할 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액침냉각 또 전력기기 원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고 유리기판 이런 쪽도 SKC, JNTC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맞아요. 유리기판 관련주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대본에서 또 전해주셨는데 김시은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비슷한 의견이에요. 결국 좀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HBM 쪽을 보는 게 맞고 난 중장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재단이라든지 혹은 전공정 혹은 낸드 관련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거시 관심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네, 레거시 쪽도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들 특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투자 상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대형주 쪽에서의 관심이 먼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소부장단에서는 HBM 관련 종목군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이유가 AI에 대한 상승 스토리가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 안 꺾이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 외 뭐 테스트 공정이라든지 SK하이닉스 향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 강하게 올라오면서 HBM 관련 종목군들을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쪽이 HBM 쪽이다 보니까 나는 단기적으로 좀 천천히 모으는 거 싫다 하시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들 한번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 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언제 꺾이지? 언제 꺾이지? 해도 안 꺾여요.
꺾이더라도 일정 이평선 내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그 뜻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꺾였을 때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공정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HBM을 만드는 기업들이 HBM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결국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거시를 만드는 HBM 그 메모리 기업들이 3개밖에 없는데 결국 수요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더라도 좀 공급적으로서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결국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PSK와 원익 IP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군들도 기업용 낸드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낸드 쪽에 대해서도 가동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 대한 가동률을 100%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낸드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슬슬 나는 천천히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PSK라든지 원익 IPS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 나는 조금 더 좀 가동률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재까지도 한번 관심을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 가동률을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소재 기업들까지도 좀 관심 있게 바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앞서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 종목군들보다는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라든지 위치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HBM 관련주 달리는 말이고 당연히 달리는 말이 속도를 늦출 줄을 모른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잘 적응을 하면서 대응하자. 연초에 그 반도체주 다 갈 때요. 그때 진짜 눈치껏 진짜 5일선 터치하면 사면 그 다음날 막 훅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어떤 기대감은 아니더라도 실적 보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조금은 좀 늦춰진 그런 속도 속에서 HBM 관련주가 달리는 말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전공정 관리 장비주 가운데서 PSK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종목은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있고 원익 IPS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또 감산한 이후에 낸드 쪽에서 먼저 또 감산 종료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데에 따른 수요 소재 쪽에서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가능한 반도체주 탑3 두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의견이 약간은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두 분이. 어떤 네. 종목을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사실 저는 이제 후발주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초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팀장님 너무 잘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낸드가 되게 좋아요. 사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골칫덩이 있는 낸드였습니다. 안 팔리고, 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 쌓이고, 재고 쌓이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 4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와서부터는 낸드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 100% 돌려도 감당 안 된다는 얘기 막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키워드가 나왔죠. 이제 QLC라고 해서 뭐 처음 나온 키워드는 아닌데,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셀에 몇 비트 저장 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기술력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QLC는 기존에 이제 3비트보다 하나 더 높습니다. 4비트 저장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HBM이랑 같이 볼 수 있다. 왜냐면 HBM은 D램 안에서도 굉장히 고효율화한 D램이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QLC 같은 경우는 낸드 안에서도 고효율화한 낸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가 지금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다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네. 대표적인 이제 낸드 관련 수혜주는 우리 잘 아는 기판주들이 있고, 그리고 유진테크가 있습니다. 우리 유진테크 보면은 진짜
많이 눈물 흘렸던 종목이에요. 작년부터 이제 후공정은 다 갔잖아요. HBM, CXL 하면서. 근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출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출발할 때 대표적으로 같이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진테크가 이제 반도체 장비랑 반도체용 산업가스 이쪽 합니다. 근데 주매출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나오고 주로 하는 장비가 이제 증착 장비잖아요. 그래서 낸드 공정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수혜주로 첫 번째 유진테크 먼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얘기만 하루 종일 하다가 갑자기 레거시로 돌아서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 반도체는 다방면에서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기판 쪽입니다. 저는 심텍이랑 TLB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중심은 캐파가 큰 심텍이 중심이 되겠고요. MCP 매출 추정치가 최근에 이제 6천억대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 컨센시를 보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가를 봤을 때 낸드 수혜가 가장 커요. SSD 수혜가 큰데 여기에서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낸드가 50% 정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낸드빨 이제 MCP가 50% 정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도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게 심텍, 그 TLB 지금 기판주도 굉장히 오래 쉬었잖아요. 다음 출발하는 시점도 곧 도래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같이 좀 고려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낸드 시장의 HBM이다라고 해서 그 QLC라는 네. 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자회사 중국 다렌 공장에서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이 고성능의 QLC에 대해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SK 하이닉스 이러면 또 목표치 높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QLC 관련주로 장비와 칩 관련주 꼽아 주셨습니다. 기판 관련주 꼽아 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실까요?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대형주 단에서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쪽은 SK하이닉스와 외국인 삼성전자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말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7월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이 좀 연달아서 나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을 보게 되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HBM 쪽에 대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리포트가 SK하이닉스의 특기는 서프라이즈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HBM이라든지 이 SSD 쪽에서의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결국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 매출을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물론 미국 증시에서의 영향도 있긴 한데 선물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땡겨오면서 기관들의 수급도 붙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선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외국인 선물 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약 2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한계가 2조에서 3조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좀 살짝 목이 거의 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이 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삼성전자.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X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상방룸이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레거시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열려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기대감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을 더 높게 보시네요. 네, 앞으로 더 볼 수밖에 없죠.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지수에서 바라보는 것인지 혹은 반도체 단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게 되었을 때 지수 단에서 보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 부분들은 외국인 선물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한 8만 원대 라인대에서 조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혹은 NVIDIA의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을 때 기대감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상승률은 더 크게 열려있다라 보고 있어서 관련 기대감은 삼성전자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탑3로 이수페타시스까지 관심 있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또 탑3는 또 다르게 네, 반전으로 두 분이 관심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와 목표치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영역 살펴봤습니다. 이슈 딥다이브였고요. 이제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